The 12 Star Fairies. 신라 천년의 고도 보물창고 경주 안압지. 경상북도 경주는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천년 고도로서 고대 전 아시아 대륙의 다양한 문화를 독창적으로 수용하고 창조한 신라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 도시이다. 삼국통일의 기상이설인 의연한 산하, 철저한 과학정신과 예술의 열정이 빚어낸 건축물, 지혜와 장인정신으로 빛나는 공예품 등이 어우러져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많은 수의 소중한 유적을 도시 곳곳에 간직하고 있다. 경주박물관에서 걸어서 3분 정도의 거리에 천년의 시간을 멈추어 놓은 신라의 연못 안압지가 있다. 이곳은 고스란히 신라의 천년 역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곳이다. 안압지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의 기록인 동국 여지승람과 동경잡기 등에 기록된 것이다. 당시 폐허가 된 이곳에 기러기와 오리들이 날아들자 조선시대 선비들이 안압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1980년 안압지에서 발굴된 토기 파편 등으로 이곳이 월지라고 불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안압지는 신라 천년의 궁궐인 반월성에서 동북쪽으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월성의 북동쪽 매우 인접한 곳에 있으며 황룡사와 가까운 남서쪽에 있다. 대표적인 전통 건축물 중 하나이며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하다. 통일신라 시기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왕권은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누리면서 크고 화려한 궁전을 갖추는 데 각별한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통일 직후 674년에 안압지를 만들었으며 679년에는 화려한 궁궐을 중수하고 여러 개의 대문이 있는 규모가 큰 동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동궁은 태자가 거처하던 곳이다. 그 안에 임해전을 비롯한 여러 부속 건물과 정원을 두었다. 문무왕 때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희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 임해전은 경순왕이 고려의 왕건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신들의 연회나 귀빈 접대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융성하고 찬란했던 신라의 역사는 고려 왕건에 의해 무너지고 세월이 지난 오늘날 유적만이 고스란히 경주에 남아있다. 당시 목조 건물들은 세월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연 마모되어 무너지면서 연못에 침수됐다. 안압지는 경주 시내의 유일한 연못으로 원래는 발굴할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폐허가 된 안압지를 좀 더 깔끔하게 임해전지로 정리하기 위해 준설 작업을 벌이다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1975년부터 2년 동안 발굴을 하게 됐다. 발굴한 유물들은 모두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안압지의 형태는 인공연못에 12개의 봉우리를 가진 새 섬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도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섬 안에는 각종 진귀한 식물과 동물들을 풀어놓아 볼거리를 제공했다. 섬의 곡선이 교묘하게 처리되어 있어 절대 한자리에서는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없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도교식 인공정원은 당나라가 원류로서 인근국가인 백제에게도 영향을 주어 백제 무왕이 인공정원인 국남지를 만들고 백제의 조경 설계자들이 일본 왕궁에 가서 비슷한 것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안압지는 그 뒤 통일신라 때 조형되었기에 백제인들이 안압지 조성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한다. 신라의 인공적인 조경 문화는 조선시대 세워진 소쇄원하고 대비되는 또 다른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